물어봤는데 정체성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봉사학당은 저희가 10년째 매주마다 행사를 했는데 491일을 했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 놀리더라고요. 제가 그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뭐냐면 정말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걸 했다는 것은 제 자신의 승리다. 가장 큰 전이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또 타협을 해서 내 다음에 하면 되겠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냐고 무조건 했습니다. 그랬더니 490회를 했고 그 중에 가장 정체성이 뭐냐면 저는 인맥을 만들기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워낙 제 주변에 인맥이 없더라고요. 저는 성실히 살았고 착실히 살았고 혼자 열심히 잘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 저도 사람을 좀 많이 사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동생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와서 저희 어머니였던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줬는데 저를 아는 지인들을 그렇게 많이 찾지 못했어요. 그때 제 새해에 가장 쪽팔림을 당했어요. 가장 절망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착실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성실하게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별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맥 수직가라. 무슨 수직가요? 인맥 수직가. 고수 수직가라고요? 인맥 수직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주 행사를 해야 그런 것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에는 현재 결론적으로 18,900명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혹시 핸드폰 안에 5,000명 이상 등록이 돼서 사람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저를 배신한 사람도 있을 거 없을까요? 있어요. 맞죠. 저를 슬프게 한 사람 많은데 다 그 친구들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이 친구 보기 싫어 이렇게 지워버려요. 이 친구는 그냥 나에게 배신해서 안 돼. 그렇게 사람이 인간사가 아니고요. 함께 갈 수 있는 바다가 되어주는 존재가 진짜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그럼 왜 봉사한다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저만 인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인맥당이 됐었던 우리 오은재 교수가 저랑 8년째 했으니까 우리 오은재 교수도 인맥다리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잘했던 사람은 가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성공을 한 사람과 결혼하면 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봉사학당을 설립하면서 무대를 늘 세웁니다. 아까 우리 차승 원장님께서 1년 동안 섰다겠죠. 지금 그 누구 실무 강사보다 선이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잘하신 분이었는가? 제 결정에 대한 그 가치를 스스로 굉장히 제가 감탄했습니다. 야, 저분 잘 모셨다. 만약에 모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스타나 능력자를 여기에 절대 무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 분에서 무대를 무조건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을 키워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보이면서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질문하는 사람들은 제가 미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 발견을 하고 여러분 같이 인맥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정말 보약이에요. 우리 사람이 금맥이고 사람이 아주 큰 자산입니다. 저는 건물도 없습니다. 땅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인적 적금을 엄청 크게 들어갔어요. 혹시 인적 적금 많이 들어갔어요? 돈에 적금은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인적 적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놀랄 정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해서 $5,800가 돼 있더라고. $5,800. 그럼 곱하기 1,300원 계산해 보면 한 750만 원인가 다음 달에 나오겠죠. 800만 원 나오겠네. 말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한 달이지 뭐 언제예요? 한 달이지 그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돼버렸을까요? 저는
780만의 모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팬덤을 만들었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목욕탕에서 알아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술 한잔 하고 왔는데 골목에서 알아봅니다. 무슨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러고요. 원장에서도 알죠. 지금 그게 바뀌어가지고 원장에서 같이 가면 저는 매니저인지 알고 스타가 됐어요. 저는 우리 원장에서 스타가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할까 아니면 시기 질투를 하고 있을까요? 기뻐해요. 난 놀랍게도 내 자신이 시기 질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 내가 나도 모르게 잘 되고 있잖아. 근데 아 내가 더 잘 되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순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강사섭외로 실버 강사로 좀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기쁠까요? 아니면 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기뻐요. 기뻐야죠.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것은 돈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구독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찍을까요? 2,500에서 3,000 찍혀요. 근데 돈이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마무시한 사람이 저를 안다는 거죠. 저는 그 가치를 보면 돈을 가지고 돈은 여러분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잠깐 살펴봐드린 거고 그 팬덤이 어마무시하게 파이가 커질 건데 여러분 상업장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은 거기 그들만의 늑을 하는 물론 지금 물질적 풍요를 다 누르고 있는지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늑을 하는 게 아니라 빅 늑을 하려면 유튜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문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가문을 바꿀 수가 싶어요. 우리 아버님도 정말 존경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이상의 그런 밸류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오랜다 교수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고 또 우리 차선 원장 성공할 것이고 저기 우리 최일의 책임사님 지금 영상을 바리바리 찍고 있는데 저분도 잘 되고 있을까요? 더 잘 되고 있을까요? 더 잘 됩니다. 어떤 유튜브로 봤더니 사회를 잘 본다고 대표가 칭찬하는데 너무 가슴이 즐겁더라고요. 막 염통이 떨리고 아니 그 대표가 최일려 친구에서 거기는 지사장인가 뭐라고 하대. 어우 최일려 지사장 너무 사회를 잘 봐가지고 너무 수고했다고 그리고 삭품을 건네주는데 그 영상을 우연하게 봤어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하고 있구나. 어디 각쳐서 여기는 잘한다는데 다른데 보내면 정말 기분 나쁘는데 다른데 가서 너무 잘하고 있어. 얼마나 기뻐요. 기뻐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이런 친구들 우리 같이 마음을 뜨겁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춤을 추고 마음이 춤을 추고 그리고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맛보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스피치 너무 잘해가지고 뒤에서 작업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살짝만 들려요. 그만큼 마른들은 여러분들 지금 성장 이미 되어 있고 아마 수련식 때 보면은 엄청나게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하셔야 됩니다. 해보면 알아. 무슨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 모드 보면서 조회수 올라온 희망이 얼마나 커진지를 말로 못합니다. 이 해본 사람 말 우리 최일 친구들한테 물어봐야겠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11,300명이요. 네. 원래 저기 저 최일 친구들 내가 알기로는 기대치였어요.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잘 돼가는데 만약에 우리 최일 친구들이 5만을 채웠다. 내년 3월 아래에.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져요. 5만이면 7,500은 좀 쉽지 않지 좀 되잖아요. 3만, 2만 가고 3만 가면 5만 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원리를 빨라지는데 굉장히 몸값이 올라 그리고 오인정 교수는 저보다 몸값이 올랐습니다. 방송을 많이 타가지고 아이고 그냥 한 번 가는데 200만원이야 한 시간 뛰는 거 저보다 잘 되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만약에 안 되면 계속
그래서 제가 투자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니까 좀 잘 됐더라고. 코로나 때 진짜 힘들었어. 강의 갈 곳이 있어야지 못 가게 하니까. 애쓰셨습니다. 고등어 팔기, 갈치 팔기, 뭐 새우 팔기, 내가 혼자 다 팠어.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막 나는 찍고 애쓰고 갈치 팔고 고등어 꼭지 낙조원전 꼭지 다 팔았다니까. 잘 팔았지. 말이 좋잖아. 이게 좋아가지고. 네. 딱 잘 찍고 둘이 막 못 할 게 없어. 대자 꽃이랑 막, 뭐, 막 외우고 파고 가면서 막 했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지금은 너무 말을 잘하잖아. 스위치만 딱 누르면 원고없이 짬을 가보잖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운 좋게 저게 책을 많이 본 데서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본 데서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훈련하고 프랙티스 앤드 프랙티스 엑스사인데 자꾸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막 나와버리고 뭔거 없이 이해하셨죠? 아마 여러분 대단한 것을 결정했고 아마 내년 3월 정도 안에는 아주 버라이티한 이런 미러클의 어떤 컨텐츠들이 나올 것이고 저희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저희 제자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가 신천인가 어딘가 사천 막걸리인데 그 3천만 원 벌더라고요. 동년사업에서. 거기는 편집도 안 해. 그냥 잡초 뜯어가지고 막 옷이 버물러가지고 그냥 뭐라고 했었는데 3천만 원 번다니까. 동년사업으로. 내 제자인데. 내 제자가 잘 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쪽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정말 의문의 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여러분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하. 아하. 네. 행복하시죠? 네. 우리 총장님.